네, 2018 평화의 바람 DMZ 국제청년 평화 순례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열리고 있는데요. 청년들은 남북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걷고 또 걸으며 평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평화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나흘 동안 청년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순례 현장에 맹현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정의 자연을 고스란히 간직한 DMZ. 아름다운 경관에 빠져드는 찰나, 불청객이 찾아듭니다. 순례길 곳곳에 자리한 지뢰주의 표지판과 날카로운 철책이 눈엣가시처럼 느껴집니다. 청년들은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이 역설적인 장면을 기억에 담습니다. 평화의 바람 이튿날, 폭염 속 본격적인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순례 단원들은 길게 늘어선 철책을 바라보며 분단의 현실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임진각부터 초평도 일대까지 걸을 땐 훈련 중인 인근 군부대에서 포성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되게 평화롭고 이렇게 안전하게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누렸던 건데, 이제 옆에 조금만 고개 돌려보면 막 폭격하는 소리 들리고 막 철장 있고 막 이런 게 되게 이런 통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평화를 느낄 수 있구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진짜 사실 이거 오기 전에는 분단이라는 거에 딱히 막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게 없었는데, 이렇게 딱 철책선도 보고 저런 막 이렇게 철창 이렇게 위협적으로 해놓은 걸 보니까 정말 우리가 아직 분단, 휴전 분단 중이고 아직 그 휴전에서 그 전쟁이 아직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들은 불완전한 평화 속에서 군복무를 하는 장병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민간인이 들어올 수 없는 곳에 들어와서 걷고 있는데, 이렇게 더운 날 이런 군인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또 마음을 어느 정도 놓고 편하게 지낼 수 있구나 하면서 군인분들께서 되게 많이 우리나라를 위해 고생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걷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은 우리가 전쟁과 평화 사이 애매한 지점에 살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동시에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나아가 미래 통일한국의 모습도 그려봤습니다. 청년들을 찾아온 특별한 손님도 있었습니다. 주한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와 염수정 추기경이 무더위 속에 고생하는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You will become peace builders. The world needs to have peace builders because it is not something which comes by itself. We have to strive in order to build peace in the family, in the society, in our nation, in the world. 전쟁은 멈췄지만 온전한 평화가 찾아온 건 아닙니다. 남북은 여전히 서로를 겨누고 있는 총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따금씩 어디선가 들려오는 포성은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녹슨 철책 위로 새들은 자유롭게 오갑니다. 청년들은 한반도가 직면한 현실을 직접 바라봤습니다. 이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할 사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청년들은 진정한 평화는 나 자신의 평화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